할리 데이비슨은 절대로 초보자용 바이크가 아니라는 거.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갑툭튀 할리 데이비슨. 어쩌다 보니까 기출한 걸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883에 대한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883을 여러 대 타다가 갈아타게 된 계기가 그거거든요. 투어를 갈 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사실상 투어링 바이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장거리 투어를 간다든지 아니면 짐을 싣고 여행을 간다든지 하는데 그렇게 적합한 바이크는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883cc에서 나오는 이런 엄청난 힘, 이런 것들이 여행을 불가능하게 하진 않습니다. 심지어 직진 성능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뭐 핸들도 털리지 않고 잘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차는 스포츠 성능이 가미된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차리지 않고 아무것도 매달지 않고 어떤 짐도 없이 간편하게 이동한다든지 뭐 이럴 때 적합한 바이크예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할리 데이비슨에서 유일하게 드라이브 벨트와 머플러가 오른쪽에 있는 바이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용도 자체를 투어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 BMW GS 같은 경우는 이런 도심이나 아니면 간단한 이동 이런 거에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장갑을 끼고 바로 올라탈 수 있는 그런 바이크는 아니거든요. 잠깐 이동한다든지 여행 갔다가 농협 파다로 마트에 잠깐 들린다든지 할 때 잠깐 탈 수는 있겠죠.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멋이 안 나요. 뭔가 갖춰 입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다 챙겨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에서 BMW GS는 가볍게 운용할 수 있는 바이크는 아니라는 겁니다. 출퇴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딘가 뭐 슈퍼를 간다든지 할 때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 한 장 입고 잠깐 갔다 오면 됩니다. 요즘 슈퍼커브가 유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간단하게 간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혼다의 슈퍼커브라는 게 굉장히 인기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883 스포스터를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투어링 계열 바이크들은 차를 빼는 것부터가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투어링 바이크는 가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또 키로수가 신경 쓰이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렇게 바이크를 가져온 김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고 스포스터를 선택할 때 정말 모든 게 적합한 분께서 이 스포스터를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영상을 드디어 찍게 된 겁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다. 네, 할리 데이비슨 883을 타고 성모저에 있는 민머리 해수욕장 드라이빙으로 왔습니다. 스포스터를 여러 대를 타오면서 느꼈던 그런 단점들, 도움이 될 만한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일반 883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아이언 같은 경우는 미러가 이렇게 다운 미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승차를 했을 때 왼쪽에 있는 미러는 생각보다 잘 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미러는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미러가 장착되어 있는 위치의 차이거든요. 스로틀 쪽에 있는 미러 같은 경우는 거리가 이 미러가 장착되어 있는 이 위치와 오른쪽에 있는 미러의 나사 위치, 이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맞게 이 그 연장 브라켓, 이 연장 브라켓도 다르게 가야 되는데 길이나 이런 게 다르게 가야 되는데 동일한 사이즈를 쓰다 보니까 이쪽 미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잘 보이고 의외로 잘 보이고 이쪽 미러 같은 경우는 의외로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만약에 좌우를 다르게 해서 이거를 조금 길게 가져갔다면 훨씬 더 잘 보였겠지만 그것까지는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니그립이 안 되기 때문에 발이 약간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태, 이렇게 벌려져 있는 상태로 타기 때문에 직진에는 굉장히 편해요. 굳이 니그립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코너를 할 때는 거의 핸들로만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너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 차량을 탈 때 핸들을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게 됩니다. 이렇게 바이크 코너링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핸들을 밀어서 코너를 하는 방법, 힘이 하중에 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피로가 조금 축적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앉아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앉고 그 다음에 스텝이나 이런 것도 모두 잡고 편안하게 축 처진 상태에서 핸들에 가볍게 손을 얹는 방식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푸시하는 느낌으로 포지션을 가져가다 보니까 나하고 관계없이
뭐 방향성이 조금 틀어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CB1300처럼 아니면 일반적인 오토바이들처럼 이렇게 앉았을 때 무게배분이라고 해야 될까? 앞바퀴하고 뒷바퀴의 무게배분이 일정하게 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뒷바퀴의 무게배분이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타이어 마모되는 속도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예전에 탔을 때는 뭐 5000km에 한번 가는 적도 있고 8000km에 한번 가는 적도 있는데 앞 타이어는 무게가 많이 실리지 않으니까 뭐 뒷바퀴 두 번 정도 가를 때 앞바퀴 한 번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모도가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이쪽에 무게가 대부분 돼 있으니까 핸들링이나 뭐 코너링 이런 거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약간 외발 자전거 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할리는 롱앤로우라고 해서 대부분 뒤를 이렇게 또 다운 시켜서 많이 타기 때문에 무게가 더 내려가는 것도 있고요. 아이언 같은 경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쇼바가 바뀌어져 있지만 이런 상황이면은 오히려 더 몸무게나 이런 게 더 밑으로 내려 깔리기 때문에 뒷바퀴 마모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스포스터 이름처럼 스포츠 바이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머플러하고 이런 구동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으로 코너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플러나 이런 것들이 닿으면 안 되기 때문이고 이렇게 큰 리어 스프로켓 때문에 초반 토크감이 굉장히 좋은 거죠. 구속 주행이 가능한 바이크는 좀 전에 본 할리보다 리어 스프로켓이 훨씬 더 작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의 크기, 그 다음에 앞에 소기어와 대기어의 크기 이런 것들을 맞춰서 초반에 힘을 줄 것이냐, 초반에 힘은 딸리지만 고속에서 힘을 발휘할 것이냐를 대기어 소기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크가 초보자용 바이크는 아니에요. 물론 초보자용 바이크라고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 어디에서도 초보자용 바이크는 찾을 수는 없지만 입문용으로 883을 선택한다든지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혹은 할리 데이비슨의 영업 방식이 뭐 작은 바이크니까 입문용으로 좋다, 초보자용으로 좋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무게나 그리고 배기량 그리고 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초보자들은 확실히 다루기 어려운 바이크는 확실하고 바이크를 타는 데 있어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포지션에서 어떤 안정화, 안정적인 그 무게 배분 이런 측면에서는 국내 도로 사정 이런 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직진성이 강한 바이크다 보니까 할리는 모든 바이크가 한국 지형에 잘 맞는 그런 바이크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충분히 어떤 바이크가 되든 자기 몸이 익숙해지고 했을 때 다른 스타일의 바이크를 느끼고 싶을 때 그럴 때 선택하시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되고 사람들이 많은 리뷰어들이 있어서 할리 데이비슨 883 스포스터에 대해서 어떤 느낌 뭐 그리고 어떤 성능 이런 것들을 리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 시간 혹은 뭐 며칠 타보고 할리 데이비슨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리뷰어도 그렇게 많지만 실제로 몇 시간 혹은 시승식에서 그 차량을 타본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느낌이 좋다? 느낌이 나쁘다? 해당 차량이 주는 행복감 혹은 해당 차량과 함께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야 진정한 리뷰라고 할 수 있겠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차량에 대해서 혹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보유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리뷰라고 생각해요. 가끔씩 제 영상을 보고 유리나무님 영상을 보고 어떤 차량을 선택하게 됐어요, 어떤 바이크를 선택하게 됐어요 이런 말씀을 해주셔도 부끄럽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겪었던 일들을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한 리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883 스포스터 시리즈를 겪으면서 느꼈던 그리고 겪어왔던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그걸로 만족하기 때문에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은 절대로 초보자용 바이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차량이든 바이크든 그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단지 한 시간 혹은 며칠만 타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거, 픽업 트럭을 타는 이유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성과 비교하기도 했어요. 마치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오래 알아야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저는 유리나무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짹키라.